안녕하세요. 이홍렬입니다. 저는 과거에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였지만은 지금은 운동치료사, 운동자가치료라는 테마를 가지고 건강특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일자목, 거북목 또는 목디스크, 허리디스크 많은 관절의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. 저를 만나시면은 약, 주사, 수술 없이 운동요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건강을 잃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. 가장 힘드는 것은 가족이죠. 또 여러분들은 직장을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 과거에는 몸이 아팠을 때는 페니실린이라는 주사가 우리 인간을 살렸습니다. 현재 21세기는 면역력과 싸웁니다. 두 달 동안 전혀 안 움직여. 나중에 기스를 풀어보세요.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말라있고 또 걸어보세요. 힘이 없습니다. 그래서 관절은 안 움직이면 죽는 겁니다. 항상 움직여야 돼요. 자,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. 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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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뭡니까? 타가 뒤꿈치, 닥이 앞꿈치입니다. 여기 뒤꿈치, 앞꿈치 타닥 충격을 엄지 발가락에서 뒤꿈치 안쪽에 깊게 펴진 긴 장추가치가 있어요. 그러면 착지에서 무게를 싣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니까 발목은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어떻게 돌아가느냐? 이 정도 돌아가야 돼요. 보세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분명히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발을 신고 이상한 딸탕을 따라서 발목이 돌아가지 않고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